앞서 소개해드렸던 현 토지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이 부분 안내합니다. 원래는 1억 625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825만 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원래도 좋은 조건이었지만 금액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이 되었으니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이 매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은 변동 없어 예전 영상을 그대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면적 1406제곱미터, 약 425평 두 필지인데 1336제곱미터, 약 404평의 지목 전한 필지와 70제곱미터, 약 21평 지목 도로 한 필지입니다. 도로 부분은 석축이 쌓여 있는 곳 안에 편입되어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며 매매가는 평당 25만원, 전체 1억 625만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토지의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부터 접근성 좋은 토지인데요. 농막 겸 농사용 도구 보관용 초록색 하우스가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하우스 옆으로 정갈하게 갈아 놓은 밭이 보입니다. 뒤편으로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꽤 여러 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도 이미 전원주택이 몇채 들어와 있네요. 모두 들어오면 예쁘고 정갈한 전원마을이 되겠죠. 낮은 산이 이웃한 전원주택지와 현 토지를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지역 전체가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토지 전면은 약간씩 단차가 있는 논이 펼쳐져 있어 시야가 좋습니다. 멀리 홍동면 소재지도 보이네요. 2차선 도로에서 현 토지를 따라 전원마을로 들어오는 길도 보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해 있는 이 토지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등 면소재지는 차량 5분 내외, 군청, 의료원, 역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약 280m 정도 전면에 아주 작은 축사 있으나 큰 영향 없을 듯 하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레미콘 공장은 야산에 가려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에 들어와 있는 3개의 전원주택 외에 주택을 더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작은 전원마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텃밭 있는 집터를 찾으신다면 이곳에 이웃한 전원주택들과 어우러진 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토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반에 보았던 초록 하우스가 토지 입구에 있습니다. 옆으로는 각종 작물이 구역별로 나뉘어 심어져 있습니다. 토지 경계는 보강토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 5kW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들어올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의 토지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면적입니다. 텃밭품은 주말 주택지로도 좋고 이웃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께도 매력 있는 토지입니다. 접근성 좋은 곳에 주말 농장이나 주말 주택지를 찾으시는 분 또는 전원주택지를 찾으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